안녕하세요, 페어입니다.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게 나온 지 1년쯤 됐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상담 메뉴 모델에 있는 이 피벗 도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 합니다. 우선은 평소에 이동 도구나 회전 도구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다 파트 정중앙 기준으로 이동하거나 회전을 하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큰 벽을 이 하얀색 상자에다가 딱 붙이고 싶어요. 여기 표면끼리 서로 붙게. 그렇게 하려면 화살표가 여기 왼쪽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위치를 이동을 못 시키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위를 바라본 상태에서 파란색 화살표를 당겨야 겨우 붙일 수가 있어요. 상당히 불편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피벗 편집을 이용해서요. 이거를 여기에다가 맞추면 다시 이동 도구를 켜면요. 화살표가 여기 뜹니다. 그래서 괴상하게 이렇게 위쪽을 볼 필요 없이 파란색 화살표 손쉽게 당겨서 딱 알맞게 붙일 수가 있죠.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. 회전도 마찬가지로 여기 꼭지점으로 피벗이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. 회전을 하면은 정중앙이 아니라 꼭지점 기준으로 파트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할때 유용한 점 하나는요. 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 다른 파트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이 파트를 중앙에 있는 파트를 기준으로 파트를 여기로 회전 대칭을 시키고 싶어요. 그럴 때는 피벗 편집 들어가서 이 파트로 맞춰줍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파트 선택해도 회전 도구의 이 회전 동그라미들이 이 파트 기준으로 뜨거든요. 그래서 이거 복제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또뭘할수 있냐면요. 이런 건축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. 피벗 편집을 이용해서 피벗을 이쪽 모서리로 맞출게요. 그 다음에, 아니다. 아래쪽 모서리로 맞출게요. 다음에 복제를 한 다음에 이동 도구 선택해서 위로 올리고 회전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하트 모서리끼리 붙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거 피벗 도구 없이 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복제한 다음에 뭐 대충 눈짐작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회전을 시키면은 반드시 어정쩡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. 이거를 피벗 편집을 이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. 다른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경사로 만들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올려주고 피벗 편집을 이용해서 바닥에 살짝 묻힌 아래쪽 모서리로 피벗을 옮겨줄게요. 그 다음에 파트를 복제해서 로컬 공간 사용하겠습니다.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주고 회전을 시켜주면은 완벽한 경사로. 그리고 한 가지 더, 피벗 편집은 할 때마다 분홍색 점에만 붙잖아요. 이 피벗 부분이. 이거를 여기 위에 있는 맞추기 체크를 없애면요. 파트 어디든 자유롭게 피벗을 붙여줄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피벗 기준으로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이동시키거나 할수 있는 거예요. 또 이렇게 식으로 정해준 다음에 여기 재설정 있거든요. 피벗 편집 다시 들어가서 재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정중앙으로 고정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요. 피벗 편집은 파트 말고도 모델에도 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모델도 파트랑 똑같이 쓸수 있는데 모델의 경우에는 파트보다 한 가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모델을 항상 선택하면 이렇게 파란 상자가 뜨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싶으실 때는 또 피벗 편집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요.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돌아가 있는 파란 상자를 직각에 다시 맞춰줄 수 있게 해준 피벗 편집이다. 아마 모델의 피벗 편집 하실 때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는 재설정을 해주세요. 그래서 정중앙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스크립트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스크립트 쓰시는 분은 workspace.model pivot2라는 함수가 있잖아요. C프레임 옮길 때 쓰는 또 getpivot이라는 함수 있잖아요. 모델의 C프레임 위치 구하는 함수. 이게 사실 모델 위치가 아니고 이 피벗 편집으로 정해준 피벗 위치입니다. 여기 중앙에 있는 파란 동그라미요. 이게 실제 모델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중앙으로 재설정을 하고 스크립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강 피벗 편집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